일석아, 내 경찰이 돼. 뭐 모르면 네가 미래 없어. 그럼 되겠네. 니는 네 할 일하고 나는 내 할 일하고. 너무 좀 어디가 푹 찢는 느낌이에요 지금. 강의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쓰셨나요? 네, 아무래도 액션. 아주 다른 데 빵 터지셨는데요? 아, 액션 정말 잘했어. 아, 진짜요? 오늘 회사 통해서 제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자 했는데 두 배우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고 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냐. 네, 그래서 변희 씨는 다음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네? 제가 액션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왜 그럼 다시 시작이에요. 예. 정말 액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구나. 새로운 장르를 제가 액션에서 장을 여셨군요.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던 작품이고 촬영할 때 보니까 너무 또 섬세하신 거예요. 두 분 다 착하시고 자신감 착하시고 잘생기네. 왜냐면 워낙에 우리가 봤던 작품 속의 이미지가 워낙 카리스마 넘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겪어보니까 너무 두 분 다 아줌마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진짜 잘 챙겨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우리 오드라시도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해요. 되게 맛있어요. 실제 만나면 너무 따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제 동창인 줄 알았어요. 아유 대화나 반갑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박성근에게 유호성이란? 박성근에게 유호성. 정말 그냥 힘센 형? 항상 똑같은 줄리딩이 있구나 떨어져서 그러고서 이거 뭐냐 그러고서 계속 이렇게 많이 이런 부분 오히려 이런 친숙함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는 정말 완전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카리스마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네. 충격 발표! 여성 카리스마 하나도 없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강릉의 거친 파도가 그 파도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누군가에게는 응원, 누군가에게는 위안을 주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강릉 개봉하는 날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정말 정통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또 그리웠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형님이었고요. 지금까지 영화